말리포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침 일찍 서핑 요가를 마치고 지금 만조 상황이라서 패들보드 레이싱 훈련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. 아침 만조면 이따가 오후에도 패들보드 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만조면 저녁에도 만조고, 그래서 아침에 만조일 때는 하루에 두 번 이렇게 훈련을 하거나 패들을 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 간조면 아마도 낮에 만조, 밤에 만조가 되기 때문에 낮에 한 번 정도 패들보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. 만조에 말리포에서 패들보드를 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이 바다 자체가 호수 같고 안쪽에서 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. 그래도 이쪽은 곱불이라서 너울이 좀 제법 지네. 물도 많이 빠졌구나. 깃발을 돌아서 바다 캠프 쪽으로 갈까 합니다. 물이 좀 따뜻하면 터닝 연습을 할 텐데 지금은 물이 차가워서 터닝 연습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, 이건 또 물이 육지 쪽으로 흐르네. 밀려 들어오니까 밀려 나가는 물이 있고 밀려 들어오는 물이 있고 아주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 저 앞에 바다새들이 있네. 가보자, 바다새들 있는 곳으로. 다 도망가네. 잘도 도망가네. 바다새는 여기저기 있네.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. 가볍게 아침 운동.
차고와 완전히 못 버티고 넘어졌네. 차가워.